네! 안녕하세요. 6시 탈출 별출쇼 MC를 맡게 된 DJ 홍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새 배우님들의 막공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김민범 배우님, 그다음 권익현 배우님, 이지혁 배우님, 그리고 저를 이렇게 모시고 한번 막공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우선 각자 소감 한마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만평이신 우선이면 굳이 뭐가 있나요? 그건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잘못 꺼냈네. 자, 이재혁 배우님. 아, 네. 우선 이 결투가 올라가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 올 겨울이 좀 추웠는데 한참 추울 때 만나서 되게 매일 땀 냄새 맡으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정말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웃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아무튼 예. 예, 이렇게 또 좋은 친구들과 이거 빼먹을 뻔했네. 꼭 말씀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안에 계신 분장 선생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아까 저도 이렇게 이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예. 아직 뭐, 공연을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뭐, 지금 이렇게 또 뜨겁게 연습했으니 시원하게 보내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함께 해준 저희 배우들도 너무 고생했고 감사하고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관객 여러분 항상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에어컨이 고장난 날씨에도 고장난 상황에서도 그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우리 김민범 배우님. 네. 네, 막공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까봐 저는 접었습니다. 먼저 항상 옆에서 많은 조언과 큰 도움 주신 대표님, 작가님, 작곡가님, 그리고 분장 선생님, 그리고 감독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천천히 만나고 멋진 배우분들과 함께 한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시간 내서 객석을 채워주시고 객석에서 항상 좋은 에너지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발전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익환 선생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 결투를 이딩 때 이제 처음 저희 배우들을 만나서 이딩을 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막공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좋은 작품을 할 수 있게끔 써주시는 저희 작가님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이렇게 잘 녹여주신 저희 연출님, 대표님, 그리고 또 작곡가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많은 조명 감독님, 음향 감독님, 분장 선생님, 그리고 저희 컴퍼니 팀장님, 매니저님까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무대 감독님이요. 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고생 많이 한 건 저희 배우들. 네,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아, 무술 감독님. 아, 잊을 뻔했네요. 무술 감독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치지 않게 정말 이렇게 잘 짜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조 감독님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항상 무대 인사 때 물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안 울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웃으면서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또 설렙니다. 또 저는 좋은 무대로 보답하는 그런 배우로 성장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무엇보다 관객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네? 아, 그 뒤에 컨텐츠로는 저희 이제, 우리 카메라를 들고 오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이제 한 가운데로 모여서 포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포즈는? 또 제가 이제 선창, 우리나라 최고의 술은 역시 하면 다 같이 도와줘! 아, 도와줘! 네. 자, 도나라 최고의 술은 역시 도와줘! 네, 아, 제가 진행이 처음이라서 네, 굉장히 어색하지만 이제 끝인 거죠? 네, 끝이고 이 새 배우분들의 막공을 이제 하게 됐는데 결투는 내일까지 한 발 남았습니다.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그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